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전세대출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좀 오늘 전해주시죠. 네. 최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계 대출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지난해 바짝 조였던 대출 한도를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에서 임차 보증금의 80%로 5달 만에 원상복귀한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1억 원 오른 경우 세입자는 기존에 받은 대출을 합해서 보증금의 80%인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증액 범위 이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대출 신청 기간도 현행 잔금 지급일 이전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늘렸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입주한 뒤에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해 10월부터 중단했던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재개합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전세대출 제한을 풀었습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전세대출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제 그 대출 문턱을 낮추거나 또 새 대출 상품을 내놓으려고 할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새 대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의 전세 대출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는 5대 은행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는데 네. 이 대출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서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상화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부 규제에 따라서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 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는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은행권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가계 대출에 대한 제한을 낮추게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네, 아마도 그렇게 예상됩니다. 최근 은행권은 전세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가계 대출 전반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인하했고 K뱅크도 이달 5일부터 신용대출과 신용대출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 등 세 종류의 대출 상품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3%포인트 낮췄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다시 2억 5천만 원까지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예. 하나은행은 1월 하순쯤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국민은행도 지난 7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들 은행은 다만 연소득 범위에서만 빌릴 수 있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은행들이 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아무래도 이제 대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줄었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 투자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높아진 금리가 대출 억제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은행 입장에선 대출 영업을 강화할 명분이 생긴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대출 받기가 현재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게 이게 대출 환경이 뭐 바뀐 이유도 있겠지만은 방금 언급하신 대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그럼 뭐 기대가 반영된 것도 분명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과 무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거론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고요. 이에 따라서 차기 정부는 LTV 상향과 함께 가계대출 총량 관리 폐지,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은행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확산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완화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일단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2년여 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참 이게 대출도 이게 다 빚인데, 참, 여하튼 참좀 좋은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였습니다.